CMB 광주방송 임직원들이 헌혈 차량을 찾아 검사를 받은 뒤 자리에 누워 헌혈을 시작합니다. 최근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헌혈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명 이상 줄어들었고 4월 중순 이후 혈액 사용량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CMB 광주방송은 지난 3월에 이어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지난번 2월 말부터 코로나19 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혈액 수급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때 혈변형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같은 취지로 이번 2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헌혈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헌혈에 동참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많은 사람들도 헌혈에 많이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채혈 장소와 기기를 수시로 소독하고 채혈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헌혈 차량이나 모든 기기나 그런 것을 철저히 소독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혈액 비축량은 안정적인 공급 기준인 5일치보다 적은 2일분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CMB 뉴스 강은입니다.